오늘은 수제 인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집에 있는 비모 인형. 너무 귀여워요. 얘는 예전에 사둔 부엉이인데, 폴리포켓. 작은 인형들 집같이 모아놔서 가지고 다니면서 갖고 놀수 있는 장난감이고요. 열쇠는 딱히 없고, 잠금장치 얘밖에 없는데. 얘를 풀면. 야. 아유,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푸는 건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돼 있고. 질감 표현 보이시죠?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요 안에다가 이게 열려서, 제가 애들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캐릭터를. 넣어두고 이렇게 조만하게 고무랑 고정이 안 돼요. 안쳐놔도 좀 아쉽고, 요 안에도 이렇게 열리는 비밀 장소 같은 게 있어서 여기도 열리는데, 얘도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딱두개 화장실 열리고 닫히고, 얘도 닫히고 열리고, 열면은 이렇게 공간이 다람쥐가 들어가 있고요. 밤하늘에 별, 나무, 달 모양에 얘를 넣으면 달을 타고 있어요. 하늘을 봐요. 신데렐라 느낌?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놀수 있고, 새들 앉아 있고, 너무 디테일 귀엽고 깜찍하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물 부분에 돌아갈 거예요. 여기 돌아가면은 낚싯대가 돌아가고, 얘도 돌릴 수 있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모양으로만. 그리고 배는 얘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 되나? 여기 다리 들어가는 부분인가 보다. 산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해외에서도 막 10만 원대 하던가? 저는 네이버에서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이게 품절 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고, 네이버인가 11번가 어쨌든 샀는데 되게 저렴하게 산 걸로 알아요. 적어도 한 8만 원대, 6만 원대, 못하면 4만 원대. 해외 배송인 같은데, 업체 대행 뭐 그런 거에서 맞나? 네이버로 산것 같아. 여기다 그냥 앉혀둘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 화장 너무 진하게 했다. 너 반짝반짝거린다. 얼굴 번들거려. 의자에 시도로 앉힐 수 있고, 그리고 여기다 눕혀줄 수도 있고, 여기 안에다가 쏙 넣어줄 수 있네요. 사실 사놓고 별로 안 갖고 놀았어. 이제 모으는 게 취미였었지. 사실 갖고 논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는 달, 얘는 침대에 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더 보기 좋겠죠? 가져가서 보관. 스티커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꾸며져서 제 개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도 폴리포켓인데, 수제 인형 소개시켜준다 했는데 거기서 왜 폴리포켓이냐. 그냥 제 아끼는 장난감들에서 소개시켜주려고. 앞부분에 얘는 여기가 꽂혀있죠. 뒤에 보관함으로. 그리고 앞면을 다시 돌려서 여기에 끼울 수 있는데, 얘가 열쇠가 되게 약하고 잘안 들어간 데다가 돌리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꺼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돌려볼게요. 잘안 돌아가는 데다가 잘 맞지도 않고, 겉에다 이렇게 살짝 돌리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힘겹게 열었어요. 조명 켜져 있어. 불이라도 꺼볼까요? 아니, 안 보여, 그럼. 위층. 발코니, 거울, 발레리나 쪽에 컨셉. 얘는 폴리포켓 비슷한 종류로 아는데, 정확한 기억으로는 폴리포켓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비슷한 시리즈로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영상을 달던지, 아니면은 뭐 요청하셔서 궁금해하시면 제가 알아봐서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열리고, 무대 공연장. 여기다 세워놓고, 얘를, 이거 너무 높여져 있어. 얘는 이렇게 접혔다가, 아이고,
펴졌다가 자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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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하는 애인데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죠. 앵글 다 나갔네 그냥. 자 펴라 앵글 됐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얘를 앉혀놓고 이렇게 드르륵 할 수 있어. 이런 다리가 근데 얘 다리가 모여있어가지고 고정도 잘 안되나? 고정 다리가 모여있어. 이렇게 해서 허리 펴. 허리 피라고 너의 모습을 보여줘. 비싼 몸 비싼 몸이니? 됐다. 이렇게 쪼로로로로로 도로로로로 도로로로 따란따란 할 수 있어요. 모양 즐거운 매직쇼 약간 미국 스타일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펼칠 수 있고 피아노 쇼파 귀여운 그림 관객석 맨 밑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뭐 있나? 거울 부분 있고 얘도 열 수 있는 건가? 얘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열쇠 꽂는 곳 의상 부분 전화기 카운터, 발레리나 복 이렇게 있고 제가 소개시켜주는 장난감 시리즈가 제일 예쁜 걸로만 구매한 거라 없는 애가 되게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예쁜 것만 구매하고 싶어서 옛날에 사둔 건데 1년 좀 됐나? 기억이 안 나네요. 연락만 이렇게 해서 얘도 좀 집어넣고 옆에니까 얘부터 집어넣고 엄마 진창이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뿅.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면이 더 얘도 잡아 얘도 닫아야겠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안에 너무 훨씬 예쁜 것 같아. 야 닫혀 왜안 닫히니. 얘들 안 닫혔구나. 옆에가 닫히면 다시 잠기고 얘는 열쇠 보관함에 넣으면 됩니다. 얘는 하트 부분 따로인데 이렇게 넣는 맞추는 게 있어가지고 맞춰서 꽂았어요. 귀엽죠? 얘도 끈이 있어서 이렇게 끈을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어. 그리고 닐시크릿이라고 얘 자물쇠 모양 장난감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자물쇠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플라워 어쩌고 뭐 모델인가 본데 얘 폴리포켓 같이 생겼지만 비슷한 종류로 릴 시크릿이라고 옛날에 예전에 사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긁어가지고 찾는 건데 일단 비밀번호는 하트 주르륵 보면 아이스크림 풍선이네요. 그러면 하트 아이스크림 풍선 맛있겠네. 하트 여기 있네요. 아이스크림이 여기 있네요. 풍선이 여기 있네요. 착 소리 났죠? 열리는 소리. 그리고 얘를 열면은 너 열리 아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배송이요. 착 됐어. 열리는 소리 나겠죠? 아이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나. 얼마나 참깨. 아이고, 아닌가? 안 된가? 제가 잘못 알았나?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고, 이 상태로 열어볼까요? 일단 여기를 풀어야 되는구나. 참, 까먹었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풀리는 거 보니까 자물쇠 비밀번호 맞나본데? 열어볼까? 아, 강아지가 막 짖는다. 제 비밀번호 잘못 알았을까요? 다시 얘 열어볼게. 얘가 얘 리스크릿이 두 개라서 다른 건가 보다. 얘인가 본데요? 종이가 두개 있죠 지금?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얘인가 봐요. 그러면 얘는 비밀번호가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긁은 데가 나 눈 왜못 찾니?
아별 꽃 체리인가 봐요. 별, 꽃, 체리, 별, 꽃, 체리. 열릴까? 열립니다. 예, 플라워 맞췄어요. 그러면 얘도 열리고, 닫히고, 물병, 뭐야, 돼? 주전자? 차주전자? 아니, 기억이 안 나. 양동이? 물 뿌리개. 얘는 이렇게, 파라솔. 계단? 너무 예쁘죠? 옷 부분? 디즈니 월드 같아. 문이 열리면, 안에 캐릭터 팩 같은 게 숨어 있고, 요정 같은 건가 본데,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얼굴이 좀 깜찍하게 생겼네요. 미국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얘도 다리가 고정이 돼 있어요. 윙크. 안에 같이 넣어줬고, 문을 닫고, 아이고. 수제 인형을 소개시켜 줄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아끼는 장난감만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꿔야 할것 같기도? 그래서, 짜잔. 너무 예뻐. 다시 잠글게요. 나만 아는 비밀번호인데, 남들이 다 알아버렸네. 잠그고, 비밀번호 랜덤으로 맞고, 맞추면 안 열립니다. 아, 근데 화면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공주님? 같이 생겼어. 프린세스가. 네네, 채널, 어른분들이 보면 안 좋아하겠다. 애들이 보고 사달라고 할까봐. 비싸잖아요, 이런 거. 아, 나 월급을 사느라 힘들었네. 그리고, 아까 안 됐던 거, 얘 도넛 어쩌고 했는데,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 하트, 아이스크림, 기억력 짱 좋죠? 그다음에, 풍선이었죠. 바로 열리죠? 이거 안 풀어도 되죠? 괜히 풀었죠, 아까? 도넛. 저는 이게 더 기쁜 것 같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얘를 안 치고, 얘도 팻같이 생긴 애가 있고, 요정. 두루루루,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한 손이라 그렇지 잘 돌아가요, 원래. 이렇게. 얘 고정이 돼갖고 잘 되는데, 귀엽다. 얘만 좀 덜그럭거려. 표정이 안 돼가지고. 미안도 누워있어, 그냥. 얘도 돌아가고. 얘, 나 의자. 아이스크림 같은 거가 도넛 카운터. 여기는 배경. 날아갔어. 커피 포트. 여기 열릴 것 같거든요? 열려요. 근데 얘는 뭐 하는 데야? 보관함? 도넛 보관함? 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지네? 날아가네, 들어가 있어. 도넛 보관함 같은데? 얘도 열리나? 얘도 열릴 것 같, 열리네요? 넌 여기 들어가 있어. 아예 여기다 넣으라, 공간을 넣어놨구만. 만들어놨구만. 안 들어가. 들어간다. 아이야. 됐어요. 안 들어가나 봐. 사이즈 안 맞나 봐요. 그냥 이렇게 닫고. 여기 이렇게 앉는 곳 위에 포장식 너도 안 들어가니? 들어가지네? 그다음에 뭐 이거저거 다 있고 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금고 도넛 메뉴 부분 그래서 예뻐 그래서 포켓볼 아이고 폴리포켓 같은 리시크릿 장난감 시리즈였고요 얘도 닫아서 아, 왜안 들어가죠? 아, 장난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다음 비밀번호 아무렇게나 맞추고. 얘도 이쁘죠? 얘는 다이소에서 예전에 샀던 봄돌이풀. 얘는 ASMR 할때쓸 거고요. 수제 인형들은 ASMR 할때 쓸까? 그래야 공개하는 게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토끼 인형의 가방입니다. 주머니 부분이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그러면 일단은 수제 인형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장난감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수제 인형 ASMR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제목도 바꿔야겠다. 빠이빠이.